자, 이제 플라스틱 공을 녹이고 보내고 뿌리고 방출 한 다음에 이제 페인트칠을 해야 되는데 페인트가 모자라죠. 뭐야 이건?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파워피 플레이 타임. 오늘 해볼 컨텐츠는 저번에 인사이드로 첫 스타트를 찍었던 죽으면 한 잔 컨텐츠입니다. 요즘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2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핫한 그런 게임으로 부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들 챕터 2를 하고 있는데 왜 챕터 1은 아무도 안 건드리는 거야? 다시금 그 향수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챕터 1부터 2까지 쭉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죽으면 한 잔을 곁들인, 한 번이라도 죽으면 오늘도 굉장히 독한 술인 진로를, 광고 아니고요, 진로를 한 잔씩 마시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저번처럼 또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와, 허기허기 진짜 오랜만이다. 저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라고. 너무 오래간만이어서 기억도 잘 안 나네. 좀 헤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스토리는 스킵할게요. 아! 안주 있어요! 안주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군요. 안주도 옆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술만 마시는 거 아니에요? 깡소주 들이키면은 저 뒤져요. 얘 뭐 잘 보고 있으면 숨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던데? 뭐 진짜 숨 쉬고 있네? 보여요? 난 내가 숨 쉬고 있어서 살짝살짝 화면이 흔들려가지고 얘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닌가, 그냥 털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건가? 잘 모르겠다. 아, 어? 쭉 올라가서. 그럼 이제 허기허기가 저기 날 쳐다보고 있죠? 소름. 여기서 이렇게 딱 잡은 다음에 요래 요래 이렇게 해주고. 이거 아니야? 원래? 가까운 데를 먼저 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오,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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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팔이 너무 짧아요. 후, 하, 내 다리. 켜주고. 켜. 아! 왜 이렇게 반응이 느려? 뭘 쳐다봐? 자, 도색이 완료됐고. 아, 나 이거 챕터 1 안 죽을 것 같은데? 좀 심심하니까 만들어지는 동안 한잔 합시다. 참고로 이거 저번에 죽으면 한잔 인사이드 컨텐츠 찍을 때 따랐던 술이에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건드렸어요. 술이 썩지는 않지? 야, 근데 여기 뭐 이상한 거 또 있다? 뭐지? 벌레인가? 어? 너무 많이 따르면 허기허기랑 노를 때 그냥 기절할 수도 있으니까 딱 이 정도. 한잔 마시고 갑시다. 안좋아. 여기지? 안녕하세요. 첫! 와우. 와우. 자, 긴장하세요. 절대 안 죽어요. 길 다 외우고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허기허기. 아우, 야, 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큰일 났다. 내려가고 직진이지. 자, 쭉 타고 내려가서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왼쪽 아니고 오른. 네! 안녕. 오케이. 자, 다 왔죠. 안 걸렸죠. 잠시만. 야!
자, 뒤로 와서 잡아, 땡겨. 그렇지. 잘 가. 허! 인형인데 확실히 피가 묻네, 파이프에. 마미 때도 그렇고 뭔가 의아했는데 이쪽이 인형이 아닌 거지. 생물인 거지. 피가 나오잖아, 피가. 하, 오늘도 술 한 잔도 못 마시고 이렇게 엔딩 보는 건가. 야래 야래. 애초에 챕터 1은 좀 분량이 많이 작아가지고 챕터 2가 어렵지. 야, 챕터 2 때보다 1이 좀 못생겼다? 좀 새로 리모델링 했나? 나오세요. 자, 챕터 2 바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피의 케이지를 딱 열고 제가 뒷목 탁 가격당해서 이제 기절했죠? 어디갔노? 야, 하는 김에 이거 뭐야, 조각상도 모으자. 어머, 섹시. 에. 뭐야 이거? 왜 공중에 떠있어? 깜짝 놀랐네. 야, 너 확실히 이뻐졌어. 너 챕터 1 때보다 훨씬 이뻐졌어. 확실히. 확실해. 아, 떨어져. 야! 왜 놔? 손을? 나 컨트롤 실수한 거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나 죽었네? 아, 이런 걸로도 죽을 수 있구나. 아, 나 생각을 못. 하, 나 어떡하냐. 아까 그냥 폐기로 한 잔 마셨던 거 지금 취기 올라오는데? 와, 이거 좀 큰일 나는데? 아, 아, 아우야. 나 오늘 병자 눕겠다. 아우야, 회는 맛있네. 싸늘하다. 아, 야, 이게 진짜 어떡하지? 야, 저 어떻게 넘어가? 와, 야, 이거 잣됐다. 와, 근데 진짜 너무 세가지고 이 정도만 따를게요. 이 정도? 이 정도씩 마시겠습니다. 잔이 커. 어, 잔이 이거 소주잔보다 훨씬 큰 거라. 아, 진짜 빨리빨리 하는 거 고사하고 안 죽는 걸로. 가자 가자. 어? 수호. I'm going to need you to trust me. 오케이. 파피보다 먼저 왔죠? 역시 나는 대단해. 자, 딱 이 위치죠? 저는 빨간 손 뺏기기 싫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첫! 얘 입에 손 넣어보고 싶다, 이렇게 입 벌릴 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불러오게 하면 기차 사라지죠? 와, 야, 나 지금 어지러워. 으아. 역시 이 컨텐츠 찍는 게 아니었어. 죽겠다. 닥쳐! 자, 이제 플라스틱 공을 녹이고 보내고 뿌리고 방출한 다음에 이제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데 페인트가 모자라죠. 뭐야 이건? 어. 아, 지금 개 피곤함. 자, 세 번째 황금손. 누구보다 빠르게 페인트 가져가기! 너! 하이야! 아! 아! 와, 어우. 어지러워. 와, 나 진짜 죽을 줄 몰랐는데. 아, 근데 지금 술 마셔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여기서 또 마실 수도 있거든요? 아, 긴장해야 돼. 귀엽네. 나 참고로 얘한테는 한 번도 죽은 적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뭐. Later. Blue J Heart Violet by Smiley Face, yeah. 닫겠네. 그래서 기다렸다가. 하야! 아! 너무 잘하고? 나 뭘 잡고 있는 거야? 어? 자. 저기요? 오, 됐다. 오, 깜짝이야. 왜 이래? 아, 게임도 취했네,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이번에야말로 적이 넘어간다. 잘 봐. 절대 안 되고요. 나 숨 쉴 때마다 지금 약간 숨결에서 알코올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 거 아세요? 아, 나 약간 대학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와, 대학생 때는 그래도 술을 좀 마시긴 했거든. 너무 오래전인데요? 야, 그렇게 안 늙었어. 아, 자, 섭섭하네. 자, 만약에 제가 트로피를 하나라도 놓치면 놓친 거 하나당 한 잔으로 합시다. 뭐,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먹을 거니까. Do you think he saw us? 얘도 술 먹었네. 웃음소리가 다 술 취한 아저씨 목소리죠? What do you call the scariest dinosaur? Me. 방금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공룡 이름이 뭐게? 하고 다음 버튼 누르니까 나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래는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 뭐야 장난치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건데 이게 공포 게임이다 보니까 좀 소름이 돋죠. 아, 나 입에서 알코올 냄새 미치겠네. 계속 막 숨 쉬는데 후 와 시원한 알코올 냄새. 어디로 가야 돼? 아, 여기 막힌 줄, 이렇게 보니까 철조망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 제대로 낚였네. 이게 어딜 봐서 계단이야. 철조망이지. 이거잖아, 이거! 어? 똑같이 생겼네. 안 그래 보인다고? 내가 취해서 그런가 봐. Hello, baby. 아! 밀리는 거 귀여워. 딱 밀면. 아! 이러면서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와, 더빙 개잘. 으아! 너무 당황해서 양손으로 밀었네. 아, 술 한잔 마실 뻔했죠? 이것들이 아, 살았다. 아, 나 술 마시게 하려고 막 작정하고 오네. 아, 어떻게 깼노? 하이파이브! 야! 짜잔 키시미시 조각상 버튼 중에서 제일 무서운 버튼. Click the button to feed me candy. Om nom nom. I said no more. Om nom nom. Stop. 헤헤 더 먹어. Om nom nom. 소름 끼치게 잘 만들었죠? 이게 단 거의 위험성. 여러분들 이제 영단어 아시죠? 단 거. 챕터 1의 공포가 떠오르는 듯한 브금과 연출이었지만 알고 보니 키시미시. 아, 허기원 씨에 이어서 이제 김시민 씨로 바뀌었어요? 새로운 이름을 얻었네. 김시민 씨도 분명히 좋아할 겁니다. 가자! 내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아! 아무런 영향을 안 받네? 약간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했는데 아쉽군요. 아 맞다, 이거 챙겨야지. 상태로 이걸 왜 놔! 근데 술 먹다가 또 안 마시니까 또 좀 심심하네. 또 한 잔 마실까? 아니야,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해나 먹자. 내가 지금 술이 땡기는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회가 먹고 싶어요. 맛있다. 아, 부정 출발하고 싶다. 부정 출발. 격하게 하고 싶다. 부정 출발. 갑시다. 나 왜 죽었어? 와, 놀래라. 와. 와, 나 너무 놀랬어. 와. 아, 잠깐만요. 안주 좀 먹읍시다, 이씨. A few moments later. 빨리 가.
이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어서 괜찮아. 하드로 가서? 나 하드 안 갈까 했는데 동상 모아야 되잖아. 조각상. 조각상 무조건 여기지. 화가필러 좀 귀여울지도? 쩌? 한 마리 오면? 못 맞췄지, 못 맞췄지. 아니 개새 왜 안 눌려? 아니 어디가? 이렇게 해서 딱 받고 위로 더 올라가면 짜잔 예. 내가 히든템을 놓칠 리 없지. 왜 자꾸 올라갈라 그래 너? 취했구나. 와 근데 나 지금 진짜 농담이 아니라 얼굴 터질 것 같음. 만약에 마미와의 추격전에서 한 번이라도 마신다 그러면 저 엔딩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밑으로 떨어지죠. 미 드로 떠떠떠떠떠 그래서 마미가 정겹게 어우 이 거리가 뭐야. 어머 부끄러워. 어머 왜 그래, 왜 그러세요. 수고하세요. 여기서 잡힌 잣대요, 저. 아, 내 다리. 이걸 당기면 이쪽이 열리고. 어? 네. 아, 진짜 깜빡했다. 아, 나 진짜 왜 그랬을까? 아,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짜잔. 미안해. 와. 아, 그래도 한 잔당 그렇게 많이 따르진 않아서, 막 엄청 치명적이진 않네요. 아닌 것 같아요. 치명적인 것 같아요. 어이씨, 야, 잠깐만. 아, 나 채팅창 보다가. 이상한 소리 내지 마세요. 굉장히 쫄리니까. 빛보다 빠르게 사라지는 마미. 저 정도면은 거의 손오공의 순간이동급이거든요. 아, 엉덩이 좀 볼라 했더니 애가 뒤는 절대 보여주기 싫은가 봐요. 나 여기 들어가면 뒤져? 뒤질 거 뻔하니까 안 들어가겠습니다. 좀 궁금하긴 한데 여기서 지금 저 친구 보이죠? 야! 자냐? 엄마! 저 궁금한 게 여기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안 닫아볼게요. 오네. 야! 아, 나 닫았는데. 와, 이렇게 문에 끼었잖아! 어? 누구보다 빠르게 마미를 잡을 수 있었는데 왜 안 죽어? 짠. 아, 나 안 올 줄 알았는데. 야, 술을 일정량 이상 마시니까 처음엔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약간 각성한 느낌 들거든요? 아, 과감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괜찮네! 안 죽네. 주량이 좀 늘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시스템이 내가 확실하게 알았어. 마미가요 엄청 봐줍니다. 천천히 오다가 진짜 이 새끼가 뒤지려고 환장을 했구나 이런 상황이면 이제 그때 제대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이제 안전한 상태가 되면은 빨리 와요. 아주 배려심이 많은 친구야. 아 역시 엄마 마미. 그래서 가장 소름 끼치는 장면 얼굴 보이죠? 어? 갑니다.
제발요! 이 개새! 나 진짜 이제 힘든데. 아, 어떡하냐. 자, 자, 한번 합시다. 자. 야, 회도 다 먹었어. 미친. 지금 술도 이만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다 마셨어요. 와, 나 이렇게 역대급으로 많이 마신 거 처음이야. 오케이! 이제 안 죽으면 되지. 그럼 이제 안 죽으면 돼. 야, 안 죽으면 돼요. 어우, 눈 감겨. 끝낼 수 있어. 끝낼 수 있어. 어어어어, 잠깐만. 잘 가. 하이파이브. 저 친구는 이제 챕터 3에서 나오겠죠? 굉장히 궁금합니다. 애초에 여기가 인형 가게여서 챕터 1에서 안 나왔어도 챕터 2에서 이제 만들면 되고 챕터 2에서 안 나왔어도 챕터 3에서 이제 만들면 되는 그런 굉장히 편한 방식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이제 얼마나 나올지 또 몰라요. 죽겠다. 진짜 얼굴 터질 것 같아. 얼굴을 히쁨이한테 뺨싸대기 한 500대 맞고 얼굴이 팅팅 부은 느낌이에요. 뭐야, 나 왜 갑자기 데미지 입었어? 아, 또 발 뒤꿈치 찝혔네. 아니, 발꿈치가 아니라 발가락. 아프지. 얘도 술 처먹어서 그래, 지금. 니들은 술 마시지 마라, 진짜. 어제는 이렇게 7잔 정도 마시고, 무사히. 무사히는 개뿔, 씨. 7잔이나 처마셨네. 자, 이거는 아시죠? 파피가 왜 오른쪽으로 틀었는지. 알고 보니 저를 살리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영상은 오른쪽 위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꼭 보시기 바라고요. 와, 어지러워.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기차까지 타니까 진짜 뒤질 것 같네. 뭐? 뭐 하면서 엔딩? 자, 이렇게 챕터 1, 2 다 합쳐서 무사히 가장 핫한 게임 파피 플레이 타임을 마무리했습니다. 빨리 챕터 3 나왔으면 좋겠네요. 또 조회수 뽑아 먹어야지. 죽으면 한 잔 컨텐츠는 앞으로도 계속 간간히 할 것 같고요. 반응이 좋으면 계속 할 테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파피 플레이 타임 죽으면 한 잔 컨텐츠 가치도록 하자. 아동과 송영.